이어서 28번을 보겠는데요.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기본서 414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번 지문을 좀 수정할까요?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다가 지상어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지상. 그래서 지상, 지상은 지표 위, 땅 위를 말하죠.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맞다 이렇게 보시고, 이건 418페이지 있는데요. 만약 지표 아래, 땅 속이다. 지표 아래 부분의 건축물 담장의 경우는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는 걸 꼭 비기 드서 쓰시고, 2번.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말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3천 종부터인 작물재배사, 작물재배사라든가 축사 이런 것들은요, 바로 농지용 계량시설로서 맹지인 농지에 따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사하고 작물재배사 이거 생각하세요. 축사라든가 작물재배사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농지에 따, 맹지에 따도 건축이 법적으로 허용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농지를 농지로 이용한 걸로 간주해서 농지전 허가도 받지 않습니다. 도로하고 직접 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연면적계가 3천 종부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인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가 바로 그 넓이 6m 이상 돌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죠. 그 공장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 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 공장에 들어서는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돌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장을 제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 2천 종부터 이상인 그런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일 때만 넓이 6m 이상 돌에 4m 이상 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이 내용은 416페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의 건축법상 도로는, 이 건축법상 도로를 애당초 지정하고자 한다. 그때는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죠.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함으로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든가, 그리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곳에 따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서 이용되고 있다라고 조례에서 정한 그 토지에 따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한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이렇게 도로법상 지정되어 있는 이 도로를 폐지한다. 이 도로를 없애고자 하는 폐지, 위치를 옮기고자 하는 변경, 이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폐지와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동의를 받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그 말 치워버리고 받지 아니하고 그 말 치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받아야만 폐지할 수 있다. 폐지했다 또 하시고 폐지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해관계 동의를 받아서 도로 위치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이 적용 문제인데요. 적용은 아까 그 3번 지문은 415쪽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4번 이것은 409쪽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면적이 200종부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런 대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으로 적용을 대지한테 해야 하는데,
설령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요. 그렇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일정한 경우는 적용을 면제받죠. 그때 면제해주는 그 경우수를 알아두셔야 돼요. 어떨 때는 면제하느냐. 그 건축물이 축사다 그럴 때는 면제해주고 가서건축물이다 그럴 때도 면제해주죠. 그리고 이 공장일 때도 세 가지 면제해주죠. 그 공장의 연면적기가 바로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다 건축한다든가 산업단지할 때 건축할 때 면제해주죠. 그 다음에 연분이 함유된 대지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물류시설. 물류시설도 연면적 합계 바로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면제해 주는데 이게 주거지역에 따라 상업지역에 따라 건축할 때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면제 안 해줘요.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녹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여기에다 건축할 때는 적용 면제해 주죠.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4번은 409쪽에 있는데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면제받으니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418쪽이 있는데 도로에 따라 줄 것이고 도로의 기준에서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익률은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자 29번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적용 문제인데요. 이것은 409쪽이 있죠. 건축법상 대지의 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역으로 4개는 적용이 면제되고 하나만 적용을 해야 할 대상이다 이건데요. 3번만 적용을 해야 할 대상이고요. 그리고 1번 녹지에 따라 줄, 2번 가서건축물에 따라 줄, 4번 농림지에 따라 줄, 5번 공장에 따라 줄. 이건 적용 면제 대상이다. 30번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내용은 우리 기본서 433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고층 건축물 있죠.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은 비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1번 보면 층수가 30층 이상의 건축물을 갖다 줄 것이고 같은 말로 고층 건축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 하는데요. 이 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승강기 설치할 때 여러 개 중 한 대 이상은 피난용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은요. 자, 바로 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해야 할 건축물들이 있죠. 그런 건축물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원 식물원에다 줄 것이고 하얀다 지워버리세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돼요.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은 우리 기본서 424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게 있죠. 이 익명성이 높은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물에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다세주택, 열주택, 아파트 이런 걸 건축할 때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시설인 이종근생이 다중이용시설이든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이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 건축해야 돼요.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진흥형 건축물, 이 진흥형 건축물은 434페이지 있는데, 이 진흥형 건축물로 인정받아가지고 건축할 때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첨단 안전 시스템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로 크게 세 가지 규정을 좀 완화해줘요. 적용 설치 기준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해주고요. 적용 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해주고, 또 올리게 될 때 건축물 올릴 때 야 되도록 좀 적게 올려라 라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용적률이라고 건축 높이제한이죠. 이 건축물을 건축 시 바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용적률을 바로 완화해 줍니다. 100분의 115까지. 그래서 3번 진흥형 건축물을 인정받아주고 건축할 때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완화해 준 게 아니고요, 건폐율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용적률과 높이제한 이렇게 써놨어요.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15%에서 완화 적용해서 좀 크게 지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적용 설치 면적, 적용 설치 면적은 적용 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처음부터까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높이 31m 8층짜리 건축물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한다.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를 초과할 때부터 설치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31m짜리다 그럴 때는 바로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하이한다 지워버리고 할 필요 없다. 설치 하이한다 하이한다를 지워버리고 할 필요 없다. 몇 미터를 초과할 때부터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하도록 됐냐? 31m를 초과할 때부터. 그래서 31m 딱 걸렸으니까 초과하지 않았죠.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433페이지 있어요. 5번. 5번은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두 대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피난 안전구역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발코니에 대피 공간을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4층 이상의 층에 바로 각 세대가 두 개 이상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 쪽에다가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피공간이지 피난 안전구역이 틀렸습니다. 이 내용은 425쪽에 있어요. 이때 대피공간의 면적은 옆 세대하고 우리가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우리만 우리 세대만 바로 단도로 사용하게 될 때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피난 안전구역은 바로 그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다, 준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럴 때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라는데,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지상층으로부터 30개층 이내마다 1개수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상하 5개층 이내에다가 1개수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이 내용은 공경공지인데요. 이 내용은 기본서 410쪽부터 411페이지 있습니다. 공경공지 등을 확보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공경공지 등을 확보할 때는 건축면적이 아니라 대지면적이죠. 대지면적으로 수정하시고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이상이 틀렸죠.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네요. 공경공지 등을 확보할 때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바로
조례로 정한 면적만큼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이 5번 지문 보면 공공지를 공공지 등을 설치 제거한 건축주에게는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인센티브 주죠. 그때 1.2배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죠. 거기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을 1.2배까지 완화해 줍니다. 완화했다 줄 것이고 1.2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 공공지 하면은 확보 대상적은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확보 대상적은 일주준 주춘공 모두 상업죠. 일반 주거죠. 일반 주거죠. 준 주거죠. 준 공업죠. 그 다음에 상업적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다. 여기에다 공용을 확보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간 여기도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지정 공간 구역 또 산업단지를 정비할 장소인 경우에도 공용지 확보 대상지게 되는데 그것들은 좀 참고하시고 용도 좀 꼭 암기하십시오. 일주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확보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정도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 중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설치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이런 것도 숙박시설, 그러나 유락시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이것은 우리 기본서 473페이지 있는 건데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그 중에 이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생활복리할 때 복리했다 동그라미. 공동시설할 때 시설했다 동그라미. 이걸 약으로 복리시설 합니다. 복리시설. 그래서 그 주택단지 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다 줄 것이고 이걸 말한다고요?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5개 정도 남겨합시다. 그래 그 입주자 등이 이 복리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이익을 얻게 되는 시설이 복리시설인데 어린이들은 어린이노트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노트 그 다음에 더 크면 유치원 가서 같은 또래끼리 함께해야 행복해지고 건강합니다. 연세 드시면 경로당 가서 함께 또래단이 함께 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해.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주민 운동시설. 이게 봉시설이에요.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하나가 뭘까요?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를 세다 보면 단지 입구에 다 슈퍼마켓 있죠. 이런 것들을 걸린 생활시설 합니다. 걸린 생활시설인 그런 구매시설을 자주 이용하여 많이 드심으로써 건강을 행복하겠죠. 자, 그래서 다섯 가지를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바로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부대시설도 다섯 개만 암기하면 돼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 다음에 담장, 경비실 이 정도를 좀 받으시고 나머지 참고. 자, 그 다음에 33번. 이것은 우리 기본서 483쪽부터 495쪽이 있는데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 2번이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 신설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서 되는데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려면은 바로 조합주택을 만들 수 있는 대의를 준비했음을 입장한 서류를 드려야 되죠. 그때 그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또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설립인가 신청하면 인가 됩니다. 그래 2번 보면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하거나가 틀렸습니다. 하거나를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동시효권입니다. 하거나 하면 앞에 80, 뒤에 15,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은 된다 그 말이 되고요. 하고 하면 동시효권이에요. 그래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야 되지 하거나 틀렸습니다. 그래 2번 틀렸고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지문은 이 지역주택자 설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조합은 모집하겠다라고 모집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집신고하고 나서 모집안을 공고해서 바로 입주자 그 조합원들을 모집하는데 이때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모집신고서를 시장에서 구청에 내고자 할 때 주택건설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 모집 신고서가 수리되거든요. 그때 얼마의 상권을 확보되냐? 50. 수치 좀 받으시고 이때 모집 신고하고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 원칙이죠. 그러나 바로 모집하고 나서 조합원이 바로 더 추가 모집할 필요가 있다. 재모집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조합원 모집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을 통해서 조합을 모집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 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택건설 예정세대 50% 이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주택 건설을 해 들어가야 하는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을 2인에 신청해야 된다. 만약 사업계획 승인에서 3년이 될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바로 맞습니다. 3년이 되냐까지 승인을 못 받으면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34번. 이건 495쪽이 있죠.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건 답은 5번인데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그 주택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지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장이 어느 장소가 됐든 전 국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 그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다.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이런 꾹꾹이가 한다 그랬죠. 꾹꾹이가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을 하려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사업계획서 받느냐 국한테 가서 받는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5번 보면 지방사카 틀렸어요. 지방사카 그 말 줘버리고 국가 이렇게 써요. 국가. 그래 국가하고 한국토지공사 이자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국장한테 가죠. 국장한테 받을 자는 그 자들이다.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497페이지 있습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니까 어떨 때냐 국가가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건설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 승인받고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 안에서 사업할 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리고 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이네들 국지공이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네들 투자했던 비율이 50%를 초과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졌다면 그 자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지방사라든가 이네들은 지방사 이네들, 뭐 민간업체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이네들은 바로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다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면 광역시장, 세종이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면 특별자들한테 가서 사업계획서 받죠. 그리고 8도인 경기, 강원, 충청, 남북,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그때 그 시군이 있는데 그때 사업의 규모가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우산태, 미만이면 시정우산태 가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이상이든 미만이든 다 승인권을 행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번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특히 2번 지문은 출제가 3번 나온 바 있으니까 수치 암기해야 되죠. 주택 건설을 하려 할 때 그 단지에 들어갈 주택의 그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 건설 공급이 가능한가? 600세대. 그때 109, 209 나눠서 할 때에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은 배치되도록 해야 되고 공구간 폭은 6m 이상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따르면 몇 년에 사업에 착수하든가 5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들어가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자, 35번.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60인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서를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이것은 549쪽에 있는데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틀렸습니다. 이 주택상환사채를 한국토지통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서 팔아먹을 수 있고요. 이때 등록사업자 경우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말소당할 수가 있죠. 말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말소 효력은 이미 반했던 주택상환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채는 그대로 유효해서 바로 보증기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유효하지 무효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3번 그래 틀렸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그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상실된다 지워버리고 상실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1번 지문은 이 한국토지주동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하지만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받아야 된다. 2번, 이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은 중대상환 안 됩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죠.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발생해서 다른 행정으로 이전한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다. 또 세대원 전원이 해외 2년 이상 체류한다. 그때는 이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양수가 인정되고 양수를 통해서 취득한 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때 명의변경은 바로 주택상환사채 원부를 발행자가 가지고 있죠. 사채 원부에 따라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하고 사채에도 그 취득자의 성명을 기록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번 맞습니다. 4번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5번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 나가고자 할 때 한국토지공사 등록사업자는 발행계획 수립해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아서 발행할 때 반드시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할 때는 할인 방법으로 발행해도 되고 액면금으로 발행해도 됩니다. 이때 발행하였다 그럴 때는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해 준 것이 원칙이고요. 현금 상환을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요구하면 현금 상환도 가능하죠. 이때 상환기간은 바로 이 발행부터 주택공급 계약 체결까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이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하여 이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는데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36번. 이것은 514페이지 있는 것인데 주택법령상
주택공급 설명 틀린 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맞습니다. 이건 4번은 519페이지 있는 것으로 써 사용검사의 매도청구죠. 이 사용검사 매도청구는 주택건 사업이 다 끝나고 사업체가 분양받은 주택소유자한테 딱 소유권 이종고시하고 나갔다. 그래서 이 주택소유자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버렸다. 그때 그 땅 주인은 이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득기 말소성을 제외해서 승소하면 땅 찾을 수 있죠. 그런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해서 주택소유자에 내보낼 수 있는 규정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매도 청구는 그 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토지 면적 대비 100분의 5 미만일 때만 허용되고, 이런 매도 청구는 바로 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이인의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그 자에 송달되도록 해야 하며,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도를 하고, 그리고 주택소유자 1000명이 있다면 그중 대표를 선정해서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대표자는 바로 주택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표자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했건만 그 판결을 왔다. 이 판결액은 주택소유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소송에 들어왔던 모든 비용은 사업체에 구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십시오. 519페이지 있거든. 1번은 왜 틀렸냐. 1번은 515페이지 있는 건데, 이 한국토지통서가 사업주로서 봉인설인 뭐 유치원금이라든가 근린상 상가금으로 입주를 모집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승인받는다 신고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가도 뭐 신고도 승인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모집하면 됩니다. 누가 모집할 때는 이렇게 입주와 모집에 따른 신고 승인받을 필요 없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용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이네들이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그네들이 출자했던 비례 그것이 전체 비용 대비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을 공공주택사업자라는데 이네들이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도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지 않고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국주공이 아닌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가 바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주택의 입주자는 모집을 하기 전에 시장에서 구청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스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이렇게 정리되십시오. 2번. 2번은 528쪽에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세 가지를 떠올라야 돼요. 세 가지 떠올라야 되는데, 거기 관광지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별시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와 분양가 마음대로 정해서 팔아먹도록 허용하죠. 그래서 51층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달을 지워버리고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 세 가지를 528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도시형 생활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자유관에서 건설 공업들은 공동체로서 그 투자 유치 위원회에서 바로 심의 의결한 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겠고, 3번. 이 3번은 528쪽에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인데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엄청 이렇게 폭등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시도사는 이게 틀렸습니다. 시도사는 그 말 쳐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래야 돼. 이것은 528쪽이었습니다. 5번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 4번하고 5번을 묶어 놓으세요. 4번과 5번은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는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모두를 사업 주식에 구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519쪽이었습니다. 37번 주택법상 투기 과열주거 설명 틀린 거. 이 투기 과열주거는 533페이지하고 535페이지까지 있는데 틀린 거. 답은 2번입니다. 투기 과열주로 지정된
그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은 그 말 지워버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예요. 주택은 그 말 지우시고 입주자로 지혜 이렇게. 그래 입주로 승낸 취를 약자로 분양권 이렇게 표현하고요. 입주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 여기 오늘 서울특별시 전체에다가 투기과열지구다라고 지정했다 합시다. 이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하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이 지정하죠. 그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인데 서울특별시에다 정할 수 있는 자는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장 서울특별시장이 있습니다. 오늘 지정했다. 이때 주택가 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주권 전매를 제한하고자 이거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입주권. 그래 오늘 지정했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주택 있잖아요. 주택 서울특별시에. 기존 주택 있다면 이거 전매 못 팔게 제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이후 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신청했어. 그때 당첨됐어. 그러면 입주로 선정된 취지를 획득했다 해. 분양권을 취득했다 합니다. 그럼 분양권에 대하여 이걸 다시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이때 넘겨줄 때 돈 받고 팔면 매매가 되고요. 공짜로 넘겨줬다 증여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이걸 제한하게 되는데 올해 신규 이런 주택에 대한 입주권으로 전매를 제한하죠. 이때 근데 상속으로 이게 넘어갈 때는 허용돼 상속.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넘어갈 제한하겠다. 이때 제한기간은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날에 합시다. 선정된 날부터 바로 언제까지 이걸 전매 제한받느냐. 이 사업체가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분양권을 쥐고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면 잔금되면 소유권 나한테 이전해 주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소유권 2등기 찼다. 그러면 이거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팔아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소유권 2등기 입주로 선정부터 5년이 넘었어. 근데 아직 사업이 전돼서 소유권 이전 안 해줬어. 그러면 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4번,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이것은 535쪽부터 536쪽에 있는 건데 이 주택법령상 조정 대상적 지정과 해제 옳은 그렇게 되어 있죠. 1번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조정 대상적 지정권자이요 해제권자인데요. 이 자가 조정 대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가 판단했어요. 지정하고 나서 지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중요해. 할 수 있다면 드립니다. 해야 한다 그러면 들고 할 수 있다. 아까 37번에 3번도 봐보세요. 이 투기 과열지구를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지정권에 지정을 해놨는데 지정해놓고 나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했어. 그러면 그것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조정 대상적도 마찬가지예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은요. 시도사가 틀렸어요. 이 조정 대상적도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사 틀렸고요. 국토교통부장은 이렇게 해야 돼요. 3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조정 대상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 대상자에 관한은 시도사에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무슨 구했다 지정했다 서울특별시장 했다 그때 통제해 준 거 아닙니다. 그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줘요. 또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저 부산광시에 무슨 그 동네 구했다가 지정했다 그러면 그 사하구했다 지정했다 그러면 그 구청장한테 통보해 주지 부산광시한테 통보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시도사를 지워버리고 그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주택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 뜻은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의미해요. 이네들 약속을 시장수 구청장을 합니다. 주택법상은 그래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장수 구청장 할 때 시장 앞에다가 시도사도 써보세요. 시도사. 그래 서울특별시가 지금 조정 대상을 묶겠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 아까 저기 노원구에 조정 대상 지정되면 노원구청장. 부산광역시 아까 사옥에 지정되면 사옥구청장 부산광역시. 이런 자들은요 이 지정했던 국장님한테 좀 풀어주세요. 이 주택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전매 제한을 하지 아니하도록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도사 쓰시고 시도사 또는 시장수 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조정 대상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도사에게 그 말 줘버리고 국토교통부장에게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닙니다. 지정권자만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사 지우시고 5번도 시도사란 말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경우 시도사는 그 말 줘버리고 그 자였다. 시장수 구청장은 시장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 대상지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 측이야 이 지역은 네가 그 건설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조정 대상지이다 라고 공고해 바로 하게 하는 자는 시장수 구청장이지 시도사가 아닙니다. 39번 농지법상 내용인데 옳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입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2인 후 한자의 소유 상한은 원칙적으로 1만 정도 이내다. 이건 561페이지 있죠. 그런데 2번은 틀렸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 있다. 이 농업인은 상속받은 농지가 얼마 됐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가 소유한 농지가 다 포함해서 면적 개천 없이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은 소유할 때 면적 개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치로 농지 소유하면서 농업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래 틀렸습니다. 상소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은 밑에다 줄 것이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자치로 농지 소유하여 농업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뒤에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비농업인이에요. 비농업인 상속을 받은 자 중 비농업인도 있고 농업인이 있어요. 그때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 이걸 비농업이라 하죠.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비농업인은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만 법적으로 소유하도록 규제하죠. 그 초과분은 1년에 처분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시장수 구청장이 6개월에 처분하도 농지 처분 명을 내리고 그 명령을 6개월 이내에 이해하자면 이행 강제금을 그 농지가에게 20% 상당한 금액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할 수 있죠. 이때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던 그자 6개월 내 그 처분을 이해하기 곤란하면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청할 수 있어요. 이때 매수청 받으면 한국농어청사는 사회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된다면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사되 인근의 실거래가 더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거래되었다면 실거래가를 기준해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농지를 아까 상속받아서 취득한 자인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비농업이다. 그때 상속받은 농지가 10만이면 일단 1만은 자기가 소유하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처음부터 초과했다 아까 9만 처음부터 있죠. 그것은 한국 농업청사한테 위탁하면 돼요. 위탁해서 임대 무상 생활하게 그럼 맡겼다면 그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 556페이지부터 557쪽에 있는 농지의 범위인데요.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인 토지는 무조건 농지입니다. 그 농작물 경작기간 단행세배관이 몇 년이 됐든 묻지 않고 무조건 농지예요. 그래서
농지가 아니다가 틀렸어요. 농지가 된다. 이렇게. 그때 전답 가수는 농작물 경작기간 탄약성을 재배와 무관하게 무조건 농지이고요. 전답 가수원이 아닌 그런 토지로서 임야를 뺀 나머지 24가지 지목인 토지는 바로 농작물 경작기간 탄약성을 재배하니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되지만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라는 것.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협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 않고 농작물 경작 탄약성을 재배하고 있으면 기관과 무관하게 절대 농지가 아니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 전용 협의에 따라 떠넘치고 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급받아야 할 때 받아야를 쳐버리고 받지 않고 그래야 돼.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게 될 때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등기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도록 되어 있다는 거. 562페이지 있습니다. 5번 주말 첩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를 인정하는데요. 그럴 때 바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업 경영성 낼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요합니다. 그래서 등기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 마지막에 발급받지 않고도 할 때 받지 않고도 그 말을 쳐버리고 발급받아야만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563페이지 있습니다. 40번 농지법상 다음 설명은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은 589쪽에 있는 건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우리 민간인들은요 허가 아니면 신고 마쳐야 돼. 신고 대상이 있으니까 신고하면 허가 받은 관계에서 별도로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이때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농림축산신부장입니다. 그래서 5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 지워버리고 뒤에 다 지워버리고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신부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신부장한테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러면 1번 이 대리경작은 572쪽부터 575쪽이 있는데 대리경작자 나무 농지 대리경작에서 수확하면 수확량의 10% 100분의 10 10%의 그 토지성을 수확에부터 이 개념을 갖다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번 이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되 단양성심을 재비지로 또 여러 가지 시설 농업을 하겠다. 그때는 5년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농지 임대차는 575쪽 578쪽 있죠. 3번 농지보전 부담금인데요. 601페이지 있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게 되는 자들이 내죠. 허가 받아서 신고 마치고 협의 거쳐서 전용할 때 이 농지보전 부담금이 되는데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관리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들 갖다 냅니다. 601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4번 아까 농지 소자 농지 처분 명령 받으면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디다 할 수 있냐? 한국 농업청원세계 568쪽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사회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막판 박차를 가해서 합격증을 손에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